네, 확실히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영주 선수, 이세은, 임희은, 모재희, 전방에는 최은지, 손아연, 박소리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음이란 참 돈 주고도 못 사는. 네, 그렇죠. 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창녕 W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빵빵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길었지만 다이스가 살려냈고요. 뒤쪽 연결 김혜리의 네, 크로스, 박찬성 슈팅! 자, 한채린 오른발로 그대로 갖다 댔는데 아쉽게 네네.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오늘 한채린 전진 패스 왼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한채린 박스 안쪽 슈팅! 세컨볼 처리가 불안한데요. 아, 네. 자, 지금 수비가 처리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네네. 좋은 찬스가 왔던 이소담 선수였는데 펀칭이 있었습니다. 박스 안쪽 살짝 접어놓습니다. 안쪽 연결 정설빈 헤딩! 골퍼트 강타! 네, 아직 살아있어요. 네, 나이스. 자, 수비에 굴절이 있었는데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네. 아, 옵사이드였군요. 아, 많이 울리고 있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패스를 네, 정설빈 선수가 네, 뒷공간 열렸습니다. 정설빈 네, 과연 슈팅! 빨랐습니다! 자, 세컨볼 있어요! 네, 아직! 접어놓고 슈팅! 골라놨어요! 한채린! 네, 결국 오늘 몸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왼쪽, 뭐 크로스, 슈팅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저희가 한채린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몸놀림이 가볍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역시 오늘 경기에서 선취골을 득점하는 주인공은 한채린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설빈 선수의 슈팅도 좋았어요. 네. 최예슬 선수가 정말 잘 막아줬는데 네, 그 흐름볼을 한채린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득점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채린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슈팅을 또 시도를 했다면 네. 사실 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경험이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세은 네! 네. 오! 세컨볼! 네.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설빈 왼쪽으로 빼줬고요. 김두리 로빈 네, 패스! 좋은데요. 다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이스! 과연! 오우, 자, 네. 왼발 슈팅은 우선 빗나갔는데 아직 돌아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세은에게 연결됐습니다. 슈팅! 자, 굴절의 몸 정설빈! 자, 깃발에도 볼은 살아있습니다. 이세은 자, 뒤쪽 연결 이영주 다시 한번 오른쪽에 정설빈 온사이드예요. 정설빈! 들어갔어요! 자, 팀의 추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2-0. 네,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정설빈 선수도 돌아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자, 정설빈 선수의 조금 전 슈팅 장면을 봤을 때 네네. 상당히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자, 우선 여기서 이영주 선수의 패스도 정말 킬 패스였어요. 아, 네, 맞아요. 자, 이영주의 킬 패스 그리고 정설빈의 마무리.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정설빈 선수가 저 정도 거리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네. 크로스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예슬 선수가 아, 이번에도 조금 뻣뻣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반대쪽으로 몸을 던졌는데 정설빈 선수는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한번 손을 자, 이민영 앞쪽 연결 손아연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신다명의 안전한 처리. 자, 그리고 자, 추가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양 팀의 전반전이 심판의 휘슬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체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네, 하지만 또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네. 가능한 거거든요. 아, 다이스! 네. 다이스! 아, 다이스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다이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빨라요. 다이스! 과연! 슈팅! 아하! 흘렀고요! 세컨볼! 슈팅! 아! 자, 하지만 공격 살아있고요. 이세은의 왼발 슈팅.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이것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경기장의 잔디가 젖어있기 때문에
이 볼이 바운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터답. 그리고 최혜슬의 슈퍼스윗. 아, 나이스와 이세은. 골문에는 최혜슬. 이세은입니다. 이세은 슛. 오! 이세은입니다. 네, 저기는 사실 저 자리는 네. 저희가 저도 이제 이세은 선수를 보면서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세은 선배님의 존이라고 저희가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 오늘도 확실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은 선수에게는 우선 굉장히 좋았겠죠. 첫 번째 창공은 우선 볼퍼트를 맞췄는데 자, 다행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또 공간이 많은 곳을 바라봤고요. 김혜리. 네, 좋아요. 과연 이영주. 이영주. 김단비에게. 김단비 슛. 아! 자, 김단비 선수가 이세은 이어준고. 아, 좋네요. 아, 네. 자, 임선주가 아, 발을 끝까지 잡고. 자,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나이스에게.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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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슛. 아! 자, 나이스 선수가 볼을 옆쪽으로 빼놓고 이제 자, 김민정의 골킥. 자, 이렇게 주심이 수비를 밀면서 양팀의 리그 3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창녕 WFC의 경기. 자, 오늘 한채린 이세은 정설빈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3-0 인천이 승리를 가져